근데 진짜 원래는 뭔데? 원래 뭔지 모르겠어요. 오기 오라고 해서 오기 왔는데. 스페셜 MC로 오늘 함께합니다. 스페셜 MC. 여기 있는 처음 와보는데 여기 진짜 임용고시 보는 거 같아요. 현진이니까 여기 완전. 너무 멋있어요. 아 옆에는 우리 또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출동했다. 로켓 단! 난 냐옹이다. 난 냐옹이다. 근데 진짜 원래는 뭔데? 원래 뭔지 모르겠어요. 오기 오라고 해서 오기 왔는데. 스페셜 MC로 오늘 함께합니다. 스페셜 MC. 맞습니다. 효은 양이 지금 콘서트 때문에 맞죠? 투어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오늘 오마이갓 미미 씨가 채워줍니다. 미미. 좋습니다. 아, 뭐가 됐든 재밌어요. 어, 재미로 큰 돈 줍니다. 재미로. 자 듀오 멤버들 입장합니다. 자 로켓단 들어가시고.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왜 그래? 왜 그래요? 아니 지금부터 이제 서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미미 씨랑 동현 오빠가 두 분이서 함께. 두 분이요? 오 기술이 짱이에요. 그냥 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둘 가리켜 이렇게 쭉 기술이 짱이에요. 꿈은 조금 사실. 근데 우리 녹취도 이런 거 들을까요?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다른 거는 그래도 이게 막 흘러가기로도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만인지 는인지 2번 하나랑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난 울지도 않았었는지 아니면 내놓지도 않았었는지 그 시작만 보면 넌이나 나니면 무조건 울지도로 가면 되고 아, 내면 우리가 틀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진짜 분위기가 다른 게 제가 늘 저쪽에 있었잖아요. 네. 여기 있는 처음 와보는데 여기 진짜 임용고시 보는 거 같아요. 여기 고향진이에요. 수능이에요. 고향진이니까 여기 완전. 너무 멋있어요. 옆에 누가 있냐가 얼마나 중요해. 여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개코 형이 계속 보면서 아, 똑똑하네. 혼잣말을 계속 너무 재밌어서 즐기고 그렇지. 있어. 개코 형도 아, 너무 즐겁단 말이야. 왠지 모르게 그냥